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함 이호진입니다. 이호진님. 네. 저녁 방송 9시에 함께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어떻게 뭐 춥지 않았어요? 오시는 길에? 네.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집이 멀어요? 신평입니다. 신평? 네. 아, 그럼 갈 때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택시, 카카오티 택시 타고 와. 아,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네, 오시는,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아니요, 택시 기사님이 고생했습니다. 아, 택시 기사님이 고생하셨어요? 우와. 성격도 활동하시고, 네. 노래가 좋아서, 네. 지금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일단은 그냥, 좀 배워보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네, 노래를 좀 많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아는 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부터 진짜 몰라요.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배움의 첫발. 아, 첫발. 첫발이 아닌 것 같아요. 첫발인데, 진짜. 진짜 첫발이에요. 근데 노래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작년에 비싼 나루토 가요제 나갔다가. 네. 입상은 못했어요. 입상은 못하고, 네. 그냥 이제, 참가만 했죠. 참가하는데 의미를 뒀다. 괜찮아요. 네, 올해 또 다시 나갈 겁니다. 네, 여기저기에도 이렇게 대회를 참가를 많이 하는 것도 네네. 괜찮은 거거든요. 자꾸, 무대 자꾸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저기 서고, 네. 떨어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뭐 세월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어떤 길을 가게 되든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로서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노래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꿈을 많이 가지신 우리 이호진 네. 님께서 앞으로 가수가 꿈이세요? 가수가 꿈이라기보다는 조금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막 가수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것보다는 경험을 좀 쌓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고 이렇게 입상을 좀 해보고 싶고 네, 작은 무대라도 이렇게 상을 좀 받아보고 싶고 꿈에서는 그런 좀, 네. 꿈에서는 지금 대회들이 엄청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많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대회에 나가셔서 화이팅입니다. 꼭 입상도 하시고 큰 상도 타시고 이따가 재생TV에서 9시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